한국 GM의 간판 경차 모델 쉐보렛 스파크의 트랜스포머 에디션 모델이 영화 트랜스포머 3위 흥행과 더불어 지난 1일 사전 계약을 실시한 이후 10일 만에 계약 대수 400대를 넘기며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한국 GM은 지난달 29일 개봉 이후 13일 만에 누적 관객 600만 명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 트랜스포머와의 연계 마케팅으로 스파크 트랜스포머 에디션 모델을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1000대만 한정판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트랜스포머 에디션 모델을 위해 별도 작업장을 마련하고 생산에 돌입한 창원 공장에서는 스파크 트랜스포머 에디션 모델의 스포티함을 더해주는 스트라이프 무늬의 트랜스포머 데칼, 디케일, 스페셜 바디킷, 트랜스포머 공식 레터링과 로고 등의 제작과 조립이 이루어진다. 한국 GM 판매와 S마케팅 등 남쿠시 오로라 부사장은 타인과 차별되는 특별한 개성을 원하는 소비자 욕구를 파악해 제품에 곧바로 반영한 것이 스파크 트랜스포머 에디션 모델의 인기 비결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는 스파크 트랜스포머 에디션의 가격은 수동변속기 기준 1,152만원, 자동변속기 선택 시 130만원 추가이다. 한국 GM은 영화 트랜스포머 3 개봉에 맞춰 서울역과 용산역 내 한국 GM KTX 테마라운지, 명동 룸스퀘어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영화에 나오는 쉐보렛 하나로 범블비, 이 크루즈를 선보이고 있다.